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노이스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오토모티브 중에서 이제 그 일렉트릭 컴포넌트 관련된 부분들, 아니 부품에 관련된 테스트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시리얼 스탠다드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최근의 동향들, 그리고 또 뒷장을 가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그 부품들을 어떻게 자동차 관련 부품들을 어떻게 해서 대량으로 테스트하는지에 대한 그 솔루션 같은 것도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그 나눠드릴 설문 뒤에 글 작성해 주시고 저기 나중에 저희 2층에 있는 저희 전시관에 오시면은 자동차에 관련된 차량에 관련해서 휴대폰 충전하는데 굉장히 쾌속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예, 충전기를 좀 드리니까 꼭 들려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마켓 오버뷰를 한번 먼저 좀 약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전체 어젠데를 보면요. 그 다음에 로스피드 오토모티브 버스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요즘 보시면은 그래도 그 로코스트의 그 캔이나 프렉스 레이어를 뛰어넘는 그 DLR 솔루션 있잖아요. 그 DLR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그 세계적 유명한 회사들, 자동차 관련 유명한 회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사실 아침에 저도 깜짝 놀란 게 9시 반인데 한 9시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분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컨퍼런스에 또 오시면은 그렇게 분비지 않았는데 오늘 시초 시장이 됩니다. 휴대폰 부품 산업이요. 그 다음에 PC 관련 시장이 한 6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게 여기 오토모티브입니다. 세 번째로 큰 게 오토모티브가 약 한 거의 한 20몇 조에서 30조까지 전체적인 부품 시장인데, 아니 IC 시장이요. 성장률도 보시면은 약 한 1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한 세 번째로 하고 성장률은 지금 휴대폰보다 그리고 PC보다 성장률이 크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특히 반도체 회사라든, 계측 회사든, 부품 회사든 간에, 전자 회사든 간에, 이쪽으로, 정차 쪽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요즘은 친환경 차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로어 에미션이라고 해서, 요새는 공해가, 특히 디젤차의 공해가 많이 발생해서, 저 방사하는 그 디젤차의 가스 같은 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이나, 아니면 에너지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쪽에 하고, 다음에 요새 보시면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차 앞에 보면 항상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있죠. 예전에는 오디오만 들어가서 오디오만 생각했는데 요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다음에 USB 연결해서 그 휴대폰하고 휴대폰에 있는 맵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휴대폰의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으로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관련된 커스터머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빨리 그 어떤 솔루션이 빨리 나오기를 고객들은 원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 레이트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트는 상당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어떤 그 실제 에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생태 환경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기만 하면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그 자율형 주행 시스템이 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차 자체가 사람이 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알파고처럼 갑자기 국내에도 알파고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자율로 운행할 수 있는 차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소프트 회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가 참석을 했고요. 여기는 엔비다라고 해서 자동차 그 자율형 주행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쪽이나 아니면 이 그 왁시앙이라고 해서 중국의 최대 컴포넌트 회사, 자동차 컴포넌트 회사죠. 이런 회사들도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잘 아시는 테슬라,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믿는 테슬라 쪽이죠. 그래서 올해 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4천만 원짜리 테슬라를 발표했고 한 30만 대 선예약이 될 정도로 해서 전기차가 갑자기 그 큰 폭풍으로 이제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 퓨처라고 해서 패러데이 우리 뭐 플레임 법칙,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하는 그 패러데이 이름을 쓴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을 약간 한번 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 날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 시리얼 데이터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이더넷 베이스로, 이더넷 전환점은 빠르고,
그나마 좀 많이 그 상용화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캔이나 림, 엔진 쪽에 캔이나 림, 샤시나 바디 컴포트나 인포테인먼트 등도 있죠. 그 중에도 일부 이제 USB가 좀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갤럭시 폰이라든가 아이폰들이 바로 연결되는, 국내 최종에 연결되는 것들이 바로 있고요. 다음에 이제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파워 쪽은 전기차에 굉장히, 뭐 향후에 들어오는 전기차에 굉장히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 충전소가 약간 문제가 있지만은, 충전소가 된다면은 바로 충전을 해서 차저를 통해서 바로 이게 배터리 팩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이 있고요. 다음에 RF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지금은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기타 보시면은 이제 EMI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쪽이 지금 현재 좀 약간 이슈가 있죠. 레이더도 이제 속도가 얼마가냐면 76기가 bps나 아주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70기가 대역의 그런 그 레이더가 장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센서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각종 센서가 브레이크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충돌 센서라든가, 에어백 센서라든가, 시트벨트 센서라든가 이런 센서에 관련된 것들이 주요 사용되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오토모티브에 관련된 시리얼 버스 테크놀로지를 보시면은 대부분 보면은 현재 지금 보시면은 비컬 쪽하고 예 이제 스펙, 여기 스펙적인 거 있는데요. 보통 보시면은 뭐 파워트레인, 바디, 인포테인먼트, 카메라, 다이버스틱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 캔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현대 자동차를 들어가도 그렇고, 현대 자동차 예를 들면 대부분 캔이고, 세계에서도 대부분 캔은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사실 뭐 BLR이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쪽에 왜 좀 많이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캔이 가장 안정화되기 때문에 캔 시스템 위주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분으로 좀 더 높은 것들을 가는데, 그게 이제 BLR이 될 수 있고요. BLR도 있고, 다음에 이제 약간 광을 들어가 있는 MOST라는 것도 쓰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은 그 우리가 서데스 기반으로 에이픽스 같은 거 있죠? 속도가 한 6GBps에서 12GBps 정도 나오는 에이픽스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FPD 링크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 있고요. 다음에 CXPI라고 하는 그 린 계열의 아주 저속의 계열이 돼서 캔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 린 형태로 가격이 싸게 만든 그 CXPI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여기가 그 보시면 뒤에서 이더넷도 보시면 이제 100베스트 이더넷에서 1기가벳 이더넷으로 그렇게 이제 또 옮겨가는 추세가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일단 노스피드 시리얼은 크게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일단 그 액추에이터 쪽을 보시면은 캔하고 센터나 SPI나 I2C 같은 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처럼 지금 그 EGR 밸류라고 해서 EGR 밸류나 EGR이나 아니면 뭐 이제 푸얼 펌프라든가 워터 펌프 이런 데 주로 이제 캔 센트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러닝 라이트라고 해서 요즘 또 하나 그 특성이 뭐냐면은 낮에도 주행 중에 램프를 켜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러닝 라이트라는 게 바로 이제 주행 중에 켜고 다니는 그 러닝 라이트 그런 것들 다 이제 캔이나 링 같은 버스를 다 이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에 가서 이제 휴먼 인터페이션 인터페이스에는 주로 약간 속도가 빨라져서 USB 버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고요. 아직도 파워 쪽은 캔이나 링 정도의 아주 스피드 낮은 쪽을 주로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 많이 상용화된 많이 좀 테스트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캔 FD가 완전히 굳어질 것 같은데 캔 FD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캔 FD가 기존에 저희가 캔에서 1Mbps 정도 되는 거를 한 8Mbps로 끌어올렸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요 중간에서 보시면은 데이터가 유치가 한 4바이트로 해서 한 8배 정도 빨라져서 8Mbps 정도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게 그 캔 FD의 주요 특성이 되겠죠. 20kbps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린 다음에 국내에서 많이 쓰는 게, LG 이노틱이라든가, 기타 만드라든가, 그, 무코모티 많이 쓰는 게, 요 센트가 많이 쓰는 게, 센트가 있어요. 근데 센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합니다. 센트 하나만 있는 게, 그것들이 그 데이터가 3개로 나눠져 있는 거, 4개로 나눠져 있는 것들. 그래서 이 형태들이 한 3개, 4개 정도로 형태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센트는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쇼트가 있고 롱이라고 해서 롱 랭스 있는 게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써서 센터는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이 봤는데요. 스피드는 아까 40kbps고요. 다음에 이제 PSI5나 그 DSI가 있는데 우리가 에어백 쪽을 쓰는 건 DSI 쪽으로 많이 씁니다. PSI도 쓰는데 에어백 쪽은 DSI 쪽으로 많이 쓰고요. 로고는 이제 속도는 250kbps 정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그 CSPI라는 게 그 캔에 좋은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닌 운동 스킬을 가져가고 쓰는 게 바로 CSPI라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닌하고 센터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때 아직도 잘 그 아까 저런 걸 테스트할 때 테스트하는 교육들이 피지컬 레이어만 보는데 프로토콜 레이어까지 가서 이렇게 보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오실스코프에서 오실스코프에서 실제 신호를 보고 디코딩하고 또 한 번에 많은 파양을 잡아서 그걸 이용해 이벤트 테이블에 한 번에 패킷을 수백 개까지 가져와서 현재 보시면 어드레스나 이제 어느 정도 신의 타임, 어드레스, 데이터, 다음에 CRC, LS 등 그런 것들을 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테이블도 내고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오실스코프에 나와 있죠.